이곳은 목공예가 강대환 작가의 작업실입니다. 짜맞춤 가구를 주로 만드는 강대환 작가는 나무의 자연스러운 결을 살려내며 정교한 기술로 작품을 완성한다는데요. 예술적 가치와 실용성을 겸비한 작가의 짜맞춤 가구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에서 목공예하고 있는 강대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대환 작가는 10년 전 쌍둥이 형과 함께 목공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창작하는 일에서 큰 즐거움을 느끼며 목공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키워왔습니다. 개그라고 하면 한 10년 전쯤에 이제 새로운 일을 고민하던 중에 둘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앞으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컸고, 손으로 어떤 무언가를 만드는 거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껴서 이 가구 제작이라는 분야를 알아보게 됐고, 그렇게 해서 목공학교에 등록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작가는 목공예를 시작하게 된 것이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니라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하는 즐거움에서 비롯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지금의 짜맞춤 가구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짜맞춤 기법은 전통적인 목공 기술 중 하나로 현대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목재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허용하면서도 견고함을 유지해줍니다. 이러한 기법은 내구성, 정밀성, 그리고 미적 가치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짜맞춤 가구는 이제 말 그대로 못이나 탁하나 나사못을 사용하지 않고 목재와 목재를 서로 정확히 맞아 들어가게끔 깎고 다듬어서 끼워 맞춰서 이제 견고하게 만드는 가구를 이제 짜맞춤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짜맞춤 가구를 만드는 과정은 투박한 목재를 1cm에서 2cm 정도 여유 있게 가재단 한 다음에 수압 대패나 자동 대패 같은 대패 기계를 이용해서 면을 매끈하게 가공을 합니다. 그 매끈하게 가공된 재료에 이제 도면 치수대로 1mm 오차도 없이 표시를 해서 톱이나 끌로 다듬은 다음에 그 이음절 부분을 최소한의 목공본들을 이용해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조립을 하고 나서 24시간이 지나야 본드가 굳기 때문에 24시간 후에 표면을 대패나 샌딩페이퍼로 매끈하게 다듬어서 목공용 오일을 발라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짜맞춤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우선 시간이 지나도 변형이 적은 견고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 못이나 타카로 만든 가구는 시간이 지나면 뒤틀리고 벌어지고 하는데, 전통 결구법으로 만들게 된 짜맞춤 가구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뒤틀림이나 변형이 적고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전통 결구법은 못,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견고하고 변형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디자인의 다양성 면에서 현대 가구와 비교할 때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결구법은 미적 가치와 내구성 측면에서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대환 작가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수공구를 고집한다고 하는데요. 수공구만의 매력이 뭐길래 그럴까요? 최신식 목공 기계라 해도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가구 제작에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공구를 사용하는 비중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도 기계랑 했을 때랑 수공구랑 했을 때랑 좀 차이가 있어요. 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공구를 선호하는 편이죠.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목재를 깎고 다듬는 과정에서 온전히 목재를 느낄 수 있고 감성을 조금 채워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투박하게 기계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손으로 해서 만드는 과정을 즐기고 또 선호합니다. 강대환 작가의 수공구 고집은 질감을 그대로 살려내고 각 작업에 독특한 매력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작가는 수공구 작업 과정의 매력을 가구를 사용하는 이들도 똑같이 느낄 거라고 말합니다. 강대환 작가의 짜맞춤 가구 디자인은 얇고 간결한 선과 세심한 디테일로 정의됩니다. 짜맞춤도 크고 투박하게 할 수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간결하고 선이 얇은 가구를 선호하는 이유가 시간이 지나도 실증이 나지 않고 곁에도 오래도록 쓸 수 있는 가구를 만드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가볍고 얇고 간결한 느낌으로 가구 제작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구가 선이 얇고 가벼우면 간결하면은 이제 공간 활용적인 면에서도 딱 봤을 때도 미적으로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 조금 용이한 것 같아요. 딱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눈에 튀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짜맞춤의 간격이라든지 아니면 서랍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짜맞춤 문양이라든지 나무 결의 방향이라든지 크게 상관하지 않고 만들 수도 있는 부분들을 조금 세심하게 제작을 했을 때 전체적인 느낌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하고 목재 선택에 있어서도 그냥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무늬를 보고 나무 그 나무마다 목재마다 무늬가 있잖아요. 그 무늬를 보고서 디자인과 어울리는 무늬의 목재를 골라서 재단을 한다든가 그런 작업 디테일들이 결론은 완성을 했을 때 전체적인 느낌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적인 디자인 철학 그리고 수공구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목공 기술. 작가의 가구들은 간결하면서도 세심한 디테일로 그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